나 지금 준호가 인칭 대명사 배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인칭 대명사라고 가르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왜냐하면 학생들이 사람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자, 인칭 대명사라는 거를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뭔지 아는 게 중요한데, 인칭 대명사라는 걸 설명하자 그러면 이런 설명이 내가 볼땐 제일 나은 것 같아. 자, 문장 속에 등장하는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는, 문장이라는 거는 뭐 내가 하고 싶은 의미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 중에서 뭐 단어 다음에, 그러니까 뭐 글자가 있지, 일단 글자, 기음, 니은 이런 것들. 이걸로는 의미 전달이 안 되잖아. A, C, D 이걸로는 의미 전달이 안 돼. 의미 전달이 되기 시작하려면 최소한 뭐는 돼야 되냐면 단어는 돼야 돼. 그래서 네가 두 살, 한살막말 배울 때 엄마, 물, 밥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지나면 드디어 뭘 사용하기 시작하냐, 문장. 문장을 막 사용하지. 엄마 배고파요, 밥좀 주세요. 그러니까 문장이라는 것도 좀 설명하려면 길고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간단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세 가지 기호를 붙일 수 있는 거. 애들 보고 문장이라고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말과 영어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다르지. 이제 일단 글자도 사용하는 글자가 다르고, 단어도 당연히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지. 근데 그 중에 또 문장에서 또 어떤 면이 다르냐 하면, 우리말은 뭐 엄마 나 배고파요, 밥 주세요 이렇게 해도 되죠. 그 다음에 밥 주세요, 저 배고파요, 뭐 이런 식으로 순서를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는데, 영어 문장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렇게 문장을 구성해야 된다는 거. 이게 뭐지? 누가다? 주어, 동사, 누가다라고 그동안 얘기했지. 자, 그리고 문장 속에 이 동사도 중요하지만, 사실 동사만큼 중요한 게 누구냐 하면 명사, 그동안 이름치라고 했던 것들이야. 예. 이 명사들을 계속해서 문장 속에서 반복해서 써야 될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제 샀던 책에 대해서 얘기한다 치자. 그럼 내가 어제 책을 한권 샀는데 그 책은 너무너무 재미있었고, 그래서 나는 그 책을 너에게 추천하고 싶고, 그 책은 저기 구미서점 가면 살수 있고, 그 책을 읽고 나면 나랑 같이 그 책에 대해서 얘기하자. 이렇게 계속해서, 뭐그책 같은 경우는 짧아서 상관없을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어제 할아버지와 할머니 댁에 갔는데, 나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참 나에게 잘해주시고, 나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나에게 어제 용돈도 주셨고, 나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나랑 같이 밥 먹으러 갔고, 계속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때? 문장이 너무 길고 복잡해지잖아. 네. 내가 뭐 어제 친구들과 함께 뭐 했다 그럴까? 친구들과 PC방? 함께 PC방에 가서 재미있게 놀았는데, 그 PC방에는 담배 피는 아저씨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주인 아저씨한테 저기 아저씨 담배 피워요 그랬더니, 그 PC방 주인 아저씨가 와가지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쫓아내가지고, 그 PC방에 난 친구들이 마음에 들어서 다그 PC방 계속 얘기하기 귀찮잖아. 네. 자, 그러한 명사들을 최대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걸 보고, 그러한 인칭대명. 어떤 명사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올 때, 걔를 그동안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던 거? 이름, 에? 뭐라고 얘기했던 거? 안만 앞만 길어봤자 뭐로 길어봤자. 바꿔 쓸수 있겠니? 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인칭 인칭 대명사야. 대명사.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물건이라도 상관없어요.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말과 영어가 다른 점이 뭐냐? 우리도 뭐 예를 들어서 그는 이란 말이 있으면 얘를 그는 가방 이렇게는 안 하잖아. 그래서 얘를 좀 바꿔줘야 되잖아. 이렇게. 그렇지? 다음에 나는 그는 어제 만났다. 이렇게는 안 하잖아. 나는 그를 어제 만났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그렇죠?
우리말은 뒤에 이렇게 붙이는 게, 이걸 조사라고 나중에 배울 건데, 조사가 달라요. 얘는 놔두고 그냥. 대신에 영어는 he도 있고, him도 있고, his도 있고. he를 써야 할 자리가 따로 있고, him을 써야 할 자리가 따로 있고, his를 써야 할 자리가 따로 있다라는 걸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법적으로 살펴봅시다. 배준노 씨. 93점밖에 안 나왔어요? 100점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한다고 93점밖에 안 나왔어요? 세 개밖에 안 들었습니다. 3개밖에 안 들렸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Me. I I like like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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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예? 너를이구나. You. 그래서 I like you죠. You. 그럼 He likes me. likes me. My dog like you. like you. He likes my books. I'm good. 죽겨 아이를 썼단 말이야. He likes us. Likes us. 오케이, 목적격 us를 써야 한단 네. 너는 나를 좋아한다. You like me. 주격 you. 주격 you는 조심해야 될게 주격일 수도 있고. 그 뭐더라 목적격. 그렇죠. 이제 이런 용어들도 슬슬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your dog like me. you는 무슨 격이고. 소유격. 예, 미는 무슨 격이다? 목적격. 목적격이다. 자, 소유격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요. 소유격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소유격은 뒤에 이름 시가. 그렇죠. 어떤 것이 와야 된다고 얘기했죠. 나의는 좋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그렇죠. 나의 제품은 좋다. 내가 만든 제품 좋다. 예, 나의는 착하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나의 형은 착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착하다고는 얘기 안 하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인지대명사에 대해서 감은 잡은 것 같고요. 다음 할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등 예비라고 뭐 그렇게 겁먹을 필요도 없어요. 그동안 했던 거예요. 그동안 했던 것들에 이제 명사니, 형용사니, 동사니, 주격이니 이런 말들을 슬슬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녀석 그러면. 기초 개념 설명할 건데, 4번 숙제를 하기 위한 얘기 단계고요. 자, 그래서 뭐 어떤 게 나오는지 미리 좀 보겠습니다. 뭐 이게 다네요.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그러면 이렇게 진행합니다. 4하고 5로 같이 나가야겠습니다. 4. 자, 이제 선생님이 오늘 교재를 하나 프린트해 줄 건데요. 자, 여기에 있는 거 공부하기 위해서 해야 될게 이게 4예요, 지금. 보여주는 게4 교재고. 여기에 있는 것을 선생님 설명이 들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설명이 4가 이거라 했고, 4에 있는 것들을 알아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4, 선생님이 프린트를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설명을 들을 때는 여기에 있는 동영상으로 공부를 하는데요. 여기 있는 걸 알아듣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3에 있는 단어들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3에 있는 단어들을 하고. 여기에 아는 것들을 한번 뒤집어 볼까요? 이 중에서 뜻을 읽고 뜻을 아는 걸 한번 뒤집어 보세요. kind, kind. 친절한, 친절한도 되고 종류도 됩니다. kind, 그다음 없습니다. 없습니까? river 모르십니까? 뭐였죠? river. 네, 이거는 읽어보세요. 이거는 읽기만 하면 알 텐데. Canada.
캐나다. 그래. 캐나다. 아. 이거 모릅니까? 이거 어떻게 읽을 것 같아? season? 시즌. 얘는 모른단 말이죠? 얘는 어떻게 읽을 것 바다야. 바다. 아니. 같아? 바다 아들인가? 시즌. 계절. 시즌. 얘는 어떻게 읽을까요? 미들리 스쿨 스튜던트. Middle school student. Middle school student. 뭐래요? 미들리 스쿨 스튜던트. Middle school student. 뭐라고요? 미들리 스쿨 스튜던트. 선생님이 들리는 거하고는 다른 거 Middle school student. Middle school student. Little school student. Middle school student. Little school student. Middle school student. Middle school student. Middle school student. Season. Season. 얘는 어떻게 읽을까요? River. River. 서점? River. 서점인가요? River. 강이구나. 아. 그러니까 단어 공부랑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모르는 것들 모아서 발표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도 가볼까요? Room. Room. 방. 제. 여기구나. Room. Friend. Friend. 친구. Friend. Sunny. 태양. 태양. 애만 먹으면 어떡해. 애플리 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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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프릴. 뭐 알잖아요, 이거 April. 모릅니다. 모릅니까? 계속해서. First. First. First는 빠르네. First. First. 네, 첫 번째의. First. 첫 번째구나. Monday. 언제 매달. Monday. 뭐라고? 매달. 매달이다. 다, 아니, 그 매달 말고, 달? Once. M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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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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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Summer. 리포터, 기자. Reporter. Reporter. 기자. 클래스메이트. 클래스메이트. 오? 뭔데? 모르겠어요. 아, 반에 친한 친구? 클래스메이트. 그렇죠. 반 친구. 클래스메이트. 알았습니다. 알았습니까? 클래스메이트. 배우. 비디병 아직도 안 나왔죠? 아, 너, 대. 와, 벌써 2월 돼갔어. 부럽다. 모르겠습니다. Daughter, Daughter. daughter, daughter, Daughter. daughter. 딸. daughter. 딸. Fat. fat, 뜻은 모르겠고요. fat, 살찐. fat, 짐? Jim, Jim 저거. Jim,
운동? G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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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ddle school season. River. 오케이, 모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였더라? 아, 얘는 확인 안 했지? Sunny. 화창한. Sunny. 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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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 Cell phone. Cell phone. Cell phone. Cell phone. 휴대전화기. Cell phone. Cell phone. Hand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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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말아. 하지 마라. 저 알아. 이거 잘생긴. Handsome. 저에 대한만. 맞죠. 컴퓨터. 알죠, 이것도? 네, 컴퓨터. Computer, computer. Beaver, B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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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bird. 새. 읽을 줄 알아요. Beaver, Bird. bar. 저렇게 연습하고 평상시에 연습하니까 Bird. bird. bar. pet, pet, Pet. pet, petty. Pet. 애완동물. Pet. wonderful, 아름다운. Wonderful. Wonderful. 비슷하네요. Wonderful. Wonderful. 훌륭한, 멋진. painting. 그림 Painting. 그리는 중. Painting. 그림 그리기. Painting, painting. painting. 얼티스트. Artist, 화가. artist, artist, artist. 얼티스트. 윌. Well, well? 아, 할 것이다였나? well, 이게 윌이구나. 윌인데. 아, well. 윌이. Well. 네가 얘기하는 건 WILL 아니야? 아. Well. 잠깐만, 뜻한 번만 더. Well. Where? 잘, 좋게, 건강, 좋은, I 우물. can dance well. I can dance well. 춤잘출수 있어.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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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ce. 춤. 춤이라고 이게? Dance. 춤추다. Dance. 하나씩이거든요. 춤은 댄싱이거든요. 아, dancer. 춤추는 사람은 Dancer, 뭐라 하더라? dancer. 춤추는 사람, 춤추는 사람. 아, they are. There, there. They are, they are, they are. 근데 궁금한 게. They are은 뜻이 They 축소고 are. 얘는 왜 축소가 안된 거예요? There. 예, They are. 얘도 얘는 이걸 뜻은 같은 똑같지. 이거랑요? 통일한 거 아니야. 그냥 줄였었다고 얘기한 거지. There. 얘도 똑같이 그들은 뭐뭐이다 또는 그들이 이길다라는 They are. 나머지는 2층 대명사들이네. 뭐 you, yours, his, him, she, her, it, us, ours, our, their, them, theirs, I am. 자, 그러면 네가 안다고 뒤집어 놨는 거 다시 한번 뒤집어 보자. 댄스 뭐라고? dancer Dancer, dancer. painter 아 아티스트 Artist. 그렇지 Artist, artist. 이거는 painting Painting, painting. beautiful이었나? beautiful Wonderful, wonderful이구나. wonderful, wonderful. 이거 제가 모르는 거예요. 응. pet. 뭐였더라? pet 애완동물. Pet, pet.
for, 드, 새, bird, bird, 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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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dsome. handsome, handsome, Cellphone, cell phone, cellphone, 핸드, 휴대용 전화기, cell phone, 휴대전화, cell phone, room, room, friend, friend, sunny, 화창한. sunny, sunny. 아 이거 끝. 아 잠깐만요. 아나요요 일단 요일이었. 읽어보세요. April. April, 4월. 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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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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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day, 월요일. Monday. Monday.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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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er. Reporter. 아주 똑똑해. Fat. 까먹었어. Fat, 살찐 지방, 응? fat, gym, 체육관, gym, gym, classroom friend, class prep friend, classmate, classmate구나, classmate. classmate. 안녕하세요. 더 her Daughter, daughter daughter, daughter, 딸 캐나다 Canada, Canada, middle school student 중학생 middle school student, middle school student, kind kind, kind. River, River, 강, River, River, 강, season, 시즌, 계절, 시기. 시즌. 네, 그래서 이거 단어 시험 칠 거니까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까? 네. 단어 시험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네. 교재요? 지금 풀어요? 바로부터 먼저 할게요. 네. 쓸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고요. 이미지 필요하십니까? 아닙니다. 오, 눈으로 된다. 지금 하라고요? 예. 지금 시험 친다고요? 지금 시험 치면 안 돼? 왜? 아, 끝난 게 아니었어요? 지금 뭐죠? 챙기가 아니면 죽이야? 왜? 준비가 안 돼? 왜? 진짜 저요? 준비는 좋아. 오늘요? 오늘? 굳이 오늘요? 오늘? 어떡할까? 준비되면 칠하니까. 얼른 하십시오. 알겠습니다.